주술회전 204화의 타이틀은 피와 기름 삶, 진안화에서는 켄자크와 초소, 부모와 자식 간의 전투가 그려졌는데요. 켄자크의 압도적인 실력에 미치지 못하고 빈사 상태가 된 초소는 마음이 꺾일 것 같은 상황에서 동생들을 떠올리고 힘을 빌려달라는 말과 함께 다시 일어섭니다. 이타도리, 에소, 캐치즈의 손이 등을 받쳐주는 듯 밀어주는 듯 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천혈을 발동하는 초소. 공식 팬북에 따르면 적혈 조술은 다양한 혈액 조작을 결합시켜 무수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술식으로 원근을 불문하고 공격하는 공격수단이 다채롭고 응용하기 쉽다. 혈액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록 영역전개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화에서 초소는 적혈 조술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그가 사용한 기술을 보면 첫 번째, 형닉 약동체. 재능 기술의 출력을 최대치로 상승시킨 것에 사용되는 명칭으로 이때 그는 근접전의 스페셜리스트 이타도리와도 겨룰 정도가 됩니다. 백념, 혈액을 한계까지 압축하는 기술로 백념의 가압이 클수록 그 반동으로 천혈의 속도와 관통력이 상승합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초소의 백념을 본 노리토시가 그 압력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적혈 조술 5위, 천혈. 백념으로 압축한 혈액을 음속을 넘는 속도로 날리는 기술. 그러나 천혈이 최고 속도를 발휘하는 것은 처음뿐으로 한번 피하면 그 후는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초신성, 이것은 150년 동안 자신의 술식과 줄곧 마주한 초소의 오리지널 기술로 백념으로 압축한 혈액을 해방하여 전방이 산탄처럼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소는 에소의 수식, 식남부술의 극본 시황을 모방하여 추적형 혈액빔을 만들어냅니다. 시황은 살상력 있는 혈액을 날개 모양으로 펼쳐서 발사하는 기술로 단행본 7권에서 에소는 이것을 이용해 노바라를 안고 달리는 이타도리를 추적했지만 이타도리가 너무 빨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켄자크는 주령을 방패로 삼고 주령의 소실 반응을 속임수로 이용하는 등 여유롭게 대응하는데요. 인간과 주령의 하프인 초소의 혈액은 독성이 있어서 몸에 닿으면 보통의 술사라면 움직일 수 없고 우라우메조차 처음 맞았을 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만 켄자크에게는 초소의 독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상도의 부모는 셋, 주령의 아이를 베는 특이 체질의 여성, 주령, 가모노리토시. 지금 켄자크가 탈취한 몸은 게토이므로 가모노리토시와는 육체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전 수식으로 즉시 해독 가능, 적혈 조술 사용 가능. 먼저 반전 수식으로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의 특정과 제거가 필요하며 이것은 보통의 상처를 고치는 것에 비해 보다 고도의 반전 수식이 요구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독인지를 알면 해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초소는 켄자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켄자크가 적혈 조술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식 팬북에 따르면 켄자크가 육체를 전환할 때 원래 육체의 수식은 사라져버리지만 그는 여러모로 손을 써두었다고 합니다. A라는 육체에서 B라는 육체로 뇌를 옮기면 원래라면 A의 수식은 사라지고 B의 수식을 손에 넣게 되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A와 B의 수식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육체를 빼앗은 만큼의 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적혈 조술도 그중 하나입니다. 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초소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른 팔을 로켓처럼 날려 켄자크를 끌고 와 혼신의 펀치를 날립니다. 캐치즈는 출혈 분량이 적어서 부식성이 있는 혈액을 입에서 뿜은 것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술식의 해석과 해석의 확장이 레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작에서 몇 번이나 강조된 부분이죠. 한편 로켓처럼 날아간 팔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적혈 조술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이타도리의 흑섬을 맞아 팔이 떨어져 나간 에소오가 혈액으로 팔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주령과 인간의 하프이기 때문에 반전 술식 비슷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신의 펀치를 주령으로 막은 켄자크는 여전히 초소를 깔보며 여유를 부리고 초소는 추적하는 혈액을 방출, 그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압축한 혈액을 켄자크 가까이 이동시키는 것. 혈액으로 켄자크를 포위하듯 전방위에 배치한 후 초신성을 발동합니다. 켄자크는 초신성을 강제적으로 지면에 떨어뜨려 데미지를 입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주령조술, 그것도 저급주령밖에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가 드디어 주령조술 외에 다른 수식을 사용하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츠쿠모 유키가 등장하며 204화는 종료됩니다. 켄자크의 입에서 젠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예상외의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초소가 목숨을 걸고 끌어낸 켄자크의 정보, 그것을 이어받는 형태로 등장한 츠쿠모. 시부야 사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녀는 등장하는 장면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켄자크가 이번에 사용한 수식은 첫 느낌으로는 중력계,
또는 엑셀러레이터처럼 힘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보이고 결계수를 이용한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스톡의 제한, 동시 사용 제한, 횟수 제한 등 속박은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외에도 많은 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켄자쿠 본인의 수식인 뇌를 갈아타는 수식과 결계술, 게토 스구루의 주령조술, 그리고 준 1급 이상 주령의 수식을 추출한 후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히토의 무의전변이 있습니다. 5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현재 예상되는 것은 적혈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령조술 외에 새로운 수식을 하나 썼다고 해도 켄자쿠가 불리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단편적인 정보로 어디까지 분석해냈는지 모르지만 츠쿠모가 등장했다는 것은 초소가 끌어낸 정보가 결정적인 무언가라고 그녀가 판단했다는 것이 되겠죠. 츠쿠모의 능력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식신 사용자라는 것과 간이 영역 사용자, 그리고 토도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술은 고릴라 수준, 또한 켄자쿠와 비슷한 학자 타입이기도 합니다. 켄자쿠가 지면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츠쿠모가 지는 장면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아쉽게도 다음 주는 휴재이므로 특급과 특급의 전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